한국 시간 4월 11일 월요일 새벽에 아주 강력한 태양자기 폭풍 G3에 해당하는 높은 단계의 지자기 폭풍이 지구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하여 태양자기 폭풍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양 물질이 지구에 도달할 경우 강력한 지자기 폭풍이 예상되며 북극 항공로에서의 방사선 증가와 지구 정지 궤도 위성의 오작동 발생 확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과학으로는 달의 인력과 마찬가지로 태양 플레어와 멘틀 대르의 밀접한 관계를 밝혀내어 거대 지진과 지자기 폭풍과의 메커니즘을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자기교란에 따른 현상으로는 GPS, 항공기, 선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정전 및 통신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통, 메스꺼움, 심근경색 등의 신체 이상 현상 등이 발현될 수 있으며 동물들의 이상 발작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